단 거 안 좋아하지만 아이스크림은 맛있으니까. 아, 오늘 또 바텀 여행 좀 해보려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뭐 매운 면이랑 아이스크림 바로 먹었다가 속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다행히 편집은 많이 하긴 했는데 아 너무 아파. 바투미는 여기 조지아에서 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트빌리시 다음으로 날씨가 좀 온화합니다. 11월인데도 근데 지금 반바지 입고 다녀도 돼. 낮에는 되게 온화해요. 그리고 여기 해안가가 있는 도시라서 뭐 한국으로 치면 부산? 그 정도 포지션인 것 같은데. 스타벅스도 있네. 막 그 재밌게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휴양도시 느낌이어가지고 마침 잘 됐어요. 여기서 편집 좀 오래 하고 가야 됐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해안가인데 뭐 해산물 같은 거 좀 없나? 여기서 많이 본 게 뭐냐면은 카지노를 많이 봤어요. 카지노가 많고 차무식도 많고 보시면 KFC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널따라한 광장이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멋있어 확실히. 저런 게 내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유럽, 막 이런 야외에서 커피 마시고 즐기는 거 느낌 있어. 그리고 저는 어차피 맥도 아니면은 KFC 갈 건데 어디 갈까요? 해가 떠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배가 빨리 나으려면은 먹어야 될 것 같아. 먹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오, 맛있겠다. 뭐 저는 조지아 음식 안 먹냐 이러실 수 있는데 조지아 이쪽 근처에서 레스토랑에서 사 먹으면은 메뉴 하나가 이 세트값 나와가지고 치킨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패스트푸드가 훨씬 낫지 않나? 조지아 음식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파가지고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터키 국경 넘어갈 겁니다. 이제 바툼의 일상 좀 찍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터키 육로로 넘어가는 거나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얀덱스 앱이 그 조지아에서도 되네요. 국경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차 타고. 조지아랑 뭐야 이거 유럽연합 국기인가? 여기 국경입니다. 이 제가 바투미에서 왔는데 한 8-9천원 택시비? 뭐 얀덱스랑 이렇게 나왔고 정확히는 여기가 바투미는 아니고 국경은 살피라고 합니다. 살피. 이제 바로 터키 앞이네요. 여기 환전소 맞네. 조지아 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교통비 때문에라도 바꿔야 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환전소가? 네. 맞겠지 뭐. 빠이빠이. 터키 돈. 저기가 이제 육로 국경 넘자마자 면세점 있는데 담배, 술 다 엄청 싸네요 진짜. 여기로 가서 바로 앞 진로처럼 가야지. 뭐 안에 출국할 땐 도떼기 시장 같긴 했는데 금방 하네요. 진짜 엄청 잘 되어 있는 국경이다. 면세점도 되게 많고 담배 한 보로 샀습니다. 이제 물가 비싸질 것 같으니까. 나오자마자 모스크가 있네. 이제 또 이슬람 국가로 온 것 같습니다. 트라부존?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트라부존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어, 트라부존? 바티베이. 어? 트라부존? 250? 내려봐. 250라리 달라는데? 한 만원, 12,000원, 11,000원? 맞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뭐 가야 되니까. 튀르키예랑 조지아 입국하는 거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쉽네요. 뭐 없어 진짜. 쿵쾅 찍고 짐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뭐, 터키에서는 이게 레일 검사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거 다 찾아가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타 지금. 30분 됐는데 트라부존이 인기 없는 데인가? 게르메 카파도키아 터미널? 예. 예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뭐 버스 터미널 어떤 친구가 여기라고 해서 여기 내렸는데 예매를 좀 알아봐야겠네. 여기 카멜코 여기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Yeah, today, this time. Can I select the seat? Half seat. 40? Yeah. 옛날 터미널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신 터미널인데 되게 깔끔하고 좋네. 근데 ATM 인출할 수 있는 곳은 없대요. 여기서 터키 음식 아무거나 먹어봐야겠다. Hello, 카드 오케이? 카드 오케이. Can I use 카드? 오케이. 오케이, 카드 된다니까 일단 자리 잡고.
One. One. Yeah, and this sandwich. Sandwich. One. 다만. Yeah, yeah, and beverage, cola. Cola. Yeah. 카마레 치킨. Yeah. Good. Turkey. Turkish börek, bö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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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 böreği. Yeah. Su böreği. Water, water börek. Okay. 벼레키? 뭐 이름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되게 친절하시다. 역시 형제의 나라. 아, 남매의 나라구나. 아줌마랑 그 남매니까. 치즈 들어있는 밀가루 덩어리인데? 베푸니까 맛있습니다. 나. Good? Good. Good, good. 아, 여기도 사람들이 너무 프렌들리하네. 터미널 고요하고 좋네. 널찍널찍해서. 이 콘센트도 꺼줄 수 있고. 좋습니다. 뭐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죽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구글에서 본 그 터미널은 완전 구 터미널이어서 뭐 할 게 없었는데 죽칠 수 있는 공간이 막 어디 가게를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좋네. 나만의 공간이야. 아, 여기 펜스 쳐놔야지. 못 넘어오게. 여기 트라브존 와서 사실은 저 구터미널 근처 가면은 흑해 좀 보고 뭐 함시라고 멸치 요리 이런 거 먹어보려 했는데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안 가고 여기서는 쉬는 그냥 결국에 그냥 일상적으로 국경 넘는 일상을 또 찍었네. 아 이거 저 우즈베키에서 산 거 끊어졌네. 아니 지금 5시에 괴뢰매인데 괴뢰매 차가 안 보여요. 여기 있는 아저씨는 저 여기 이스탄불행인데 여기 기다리면 괴뢰매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 와도 되나? 버스가 출발 시간 다 돼서 왔네. 괴뢰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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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됐네. 러시아에서 아스타나 넘어갈 때랑 비슷하네. 버스가 테이블도 있고 USB 잭도 있는데 이거 충전되나? 아 여기 콘센트 구멍도 있다. 지금 제가 탄 게 카멜콕이라는 버스. 이게 터키의 국민 버스라는데 뭐 물도 주고 와이파이도 되고 그런다는데 지금까지 뭐 아직까지 정보가 없네요 해주는 게. 어, thank you. Thank you. Good, good, good. 와이파이를 쓰려면은 그게 있어야 된대요. 터키 넘버가 있어야 돼. 티르키 넘버가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해줬어. 자기 번호로. Thank you. 루양? 루양. 오, very nice. 괴뢰매에 도착했습니다. 오지게 그냥 또 국경 넘자마자 버스만 탔네. 아 왜 안 돼? 뭐 화면이 안 떠. 뒤질래? 아 왜 이래? 기계가 작동을 안 하네. 저기서는 수술이 없다고 해서 온 건데. 방법이 없네. 그냥 수술로 두들겨 맞으면서 인출할 수밖에. 저 국민버스 카밀콕 되게 좋은데? 와이파이도 되고 먹을 것도 계속 줘가지고 단점은 그냥 터키 시스템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정류장들을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요 시간이 엄청 길긴 한데 그래도 뭐 야간버스 타면서 숙소도 때웠고 먹을 것도 계속 주고 음료수도 주고 와이파이도 되고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대는 이유가 있겠지? 수수료가 싸다던가. 와 개같은 새끼들 수수료를 한 8% 쳐먹네? 뭐 울며 겨자 먹기지만 양쪽에 한식집 쌍두마차가 있어요. 우리 집 아리랑. 제가 컨디션 관리 잘 못해가지고 사실은 조지아에서 수산물 시장 이런 데 가보려고 했는데 가질 못하고 그냥 국경 넘는 일상 그리고 버스 탄 일상 특별하지 않은 뭐 그렇다고 제 영상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뭔가 뭐 루즈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왔습니다. 하여튼 제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티르키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이바이. 아 그 교훈이 있어요. 그 매운 거 먹고 바로 아이스크림 드시면 안 됩니다.